전북 전주시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착한 미생물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각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원 등 관내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미생물 배양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이 문을 열면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와 작물 생육 부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별관을 리모델링해 미생물 자체 배양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자체 배양한 미생물이 공급되면 배양액 1톤당 약 50만 원 상당의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이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저희들 시설인데 그동안에 갖추질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일균 생산 등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해 생산 품목을 늘리고 연간 최대 200톤까지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주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